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잠깐 동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나니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때에는 여기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3절에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온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 3장에서 일곱 개의 교회에게 편지하시면서 맨 마지막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귀를 기울여 그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네, 이 말씀 안에 본다면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따라가면서 모세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 구체적으로 들은 다음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길 때에는 만약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은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이 자기가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모세의 관계인 것인데 그럼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섬겨야 되겠죠.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섬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며 나를 섬기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할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섬기는 관계였습니다.
여기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불렀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불렀어요? 어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그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말씀 전체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옛날에 성경을 다 한번 읽었다라고 말할 때마다 손못 드는 이유가 레위기 말씀 때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한 제물 제사 얘기여서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쭉 대각선을 읽었었죠. 그러나 나중에 레위기 말씀만 가지고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얼마나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레위기 말씀에 대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요즘 어떻게 붙이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방법.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한 내용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는 길을 제시하는 게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제사법으로 나와있죠. 다섯 가지 제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은 모세가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전 대학 다닐 때에 서양 역사를 부전공해줬습니다. 특별히 고대사를 부전공해줬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에 이 역사 교수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역사학자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물론 예수회에 속한 학교이기 때문에 유명한 신부들이 많이 와 있었었죠. 그리고 가장 뛰어난 교육이 바로 이 예수회의 교육들이었었죠. 그렇게 훌륭한 신부라 할지라도 이들이 이제 이 서양 역사를, 고대사를 가르칠 때 제가 좀 실망했었습니다. 뭐냐면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대한 유대교의 창시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유대교의 창시자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있을 그 당시 이집트 왕국은 가장 발달되어 있는 왕국이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대학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대학에서 공부를 했죠. 왜냐하면 40살까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문과 무예가 다 출중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머물고 있던 이집트 왕국의 그 이집트 문명과 바로 옆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사이에는 옛날부터 대로가 있어갖고 이두 사이에 문물 교환과 문화가 서로 왔다 갔다 있었어요. 양쪽의 문화가 문명이 전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문화가 서로 믹스업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태양력이고 한쪽에는 태음이었던 것이죠. 한쪽에는 달로 따지고 한쪽에는 해로 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과 천문학과 지리가 발달되는 것이 양쪽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이에 서로 왕래하면서 모세가 그 속에서 양쪽 문화의 문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건 사실이겠죠. 그런 다음에 모세는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종교법 제사법,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안에는 종교법 제사법 중에서 양쪽에서 가장 뛰어난 것만 띄어내서는 그걸 뭉쳐서 새로운 독특한 종교를 창조냈다 해서 유대교의 창시자 이렇게 많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수 있을 만한 근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일컬어지는 모세 오경에 처음에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되어 가는 역사들, 창조와 타락과 그다음에 홍수와 바벨탑의 사건들을 볼 때에 그것은 이미 양쪽 문명 안에서 있어 왔던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될 그 당시의 연대와 양쪽 문명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전통들, 전승들, 트러디셔널한 이 스토리들은 볼때 시기적으로 훨씬 더이 문명이 있는 게 앞서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문명, 이 양쪽 문명에 있었던 구전들을 모아서 문헌으로 새롭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 길가메시 소다시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야말로 창세기에서 타락하는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사람이 타락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시로해서 내려오는 길가메시 소다시라고 있어요. 모세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거기서 독특하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스토리를 엮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것은 이성적으로 말하고 철학적으로 말하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잘 들리는 말 같이 보이지만 저에게는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디서부터 따내가지고 그가 다 편집해갖고 새로운 걸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들었고 들은 말을 그는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존재하고 있는 양쪽 문명의 내용 스토리들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거꾸로 되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의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 나가면서 원수마 이것을 구부려뜨리면서 각각의 이상한 방법으로 만들어 놨던 것이죠. 우리나라만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보세요. 여러분 단군 신화를 잘 아세요? 그 내용 보면은 이 동쪽 한쪽에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타락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생각하다가 하늘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려 결정한 것이에요. 근데 그 외아들을 보내기 결정하니까 그 하나님의 부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아들을 안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그러지 마시고 많은 아내들을 두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아들을 다시 말하면 서자를 대신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하늘에는 서로 시기와 질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거느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보냈죠. 보내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족속과 함께 어느 지역에서 가면 좋을 것인가 하다가 내려온 것이 이 조선이고 거기서 그냥 사람하고 접촉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떤 짐승을 통해서 어떤 동물을 통해서 결혼해서 이 땅에 거룩한 씨앗을 낳게 할 것인가 하면서 몇 가지의 짐승들이 나오다가 결국은 곰을 선택하고 곰을 여자로 바꾸고 거기서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으로 단군 신화는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볼때 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이 민족의 단군 신화는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 접한 적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중간에 구부러뜨린 것이죠. 사실 단군도 보면은 단군이 보통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우리가 아들이 강화도인 것입니다. 근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은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왜 서쪽으로 갔느냐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소를 드렸어요, 단군은. 일반적으로 돼지를 드리는데 왜 소를 드렸냐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단군은 마인산 꼭대기에다가 산 아래에서부터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건 일반적인 제사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에 단군도 분명히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여러분이 이제 모둘론 부족의 선교 수기를 읽게 되겠죠. 거기 보면은 이 중남미 지역의 어느 한 모둘론 부족의 20대의 미국 청년이 선교사로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글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노래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전부 들어보니까 뭐였습니까? 성경이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YM 팀들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어느 족속에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YM 팀들이. 그들은 들으면서 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거기는 사막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한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결국 사막 한가운데에 사람이 살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죠. 바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위에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거기 들어갔어요. 마침 그들이 간 그날은 그 족속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인 날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야, 우리가 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족속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우리 족속의 스토리들에 대해서는 잊지 말도록 위해서는 그날도 또다시 구전으로 알려진 사실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족속은 처음에 옛날에 바벨탑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늘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고 무너뜨림을 말미암아 거기서 언어가 흩어져 나가면서 우리 족속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흘러와서 와 있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팀들이 여러분의 족속에 대한 얘기 여기 있습니다. 성이 질주기 시작했죠. 그 족속이 깜짝 놀란 것이 우리들의 조상과 우리들의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책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잉카 문명에 대해서 본다면 잉카족 문명 안에서 옛날에 그들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들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이 길가메시 소아시라든지 이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은 거기에 의해서 모세가 나중에 편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역사 속에서 흘러오다가 이 바벨탑 이후에 사방을 흩어져 가면서 여전히 복음이 그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변형도 많이 되기 시작했죠. 소가 돼지로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 안에는 홍수에 대한 전설들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거꾸로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얻어 편집하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짜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건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과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순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섬길 때는 이렇게 섬기라고 내용까지 말씀하셔서 모세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고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섬겼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게 정성적인 관계인 것이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안에서 눈의 제자로 삶을 살겠다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만 안다면은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구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처음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단체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일하는 것이죠. 왜 지금까지 여기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여기서 일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죠. 여기밖에 일할 데가 없다라는 그런 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힘들기 때문에 더 편한 곳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 바깥에 가는 어디든지 편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있는 그것만큼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삶 속에서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대단히 혼돈 속에 살아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확률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애매모호하게 살게 되겠죠. 그리고 내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지혜를 의지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인 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분인 걸 안다면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편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만 가장 안전된 것이고 거기는 가장 확실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수고, 순종과 책임은 져야 되겠죠. 왜 제주도로 내려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저희 가족이. 왜 여기 다른 많은 간사들이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은 무엇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DTS를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가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선교될 것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단체는, 예수나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조금도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사람들과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더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의존된 단체가 아닌 것이에요. 이 단체의 가장 기준에 있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에게 순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이 예수님의 기본 정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따라하는 것이다 하는 게 우리의 기본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들의 삶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선인 것이죠. 그래서 DTS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의 기준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잘 아시죠? 애우실 말씀입니다. 노래로도 되어 있죠. 33장 3절.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이 말씀 가운데 명령이 있죠. 명령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걸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3편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 안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높은 위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 영역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의 지혜나 능력이나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는 또 다른 한 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격적이신 하나님. 무한하시면서도 인격적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들으실 수 있으시며 또 말씀할 수 있으시며 지식이 있으시고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모슬림에서는 회교도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있어도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격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은 무한하신 신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은 흔히 많이 그 당시 말하기를 하루가 지나면은 또 하나의 신들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인간보다 훨씬 도덕적 규범이 더 낮았었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신들끼리.
그래서 그두 신들에 대한 개념들은 좀 극단적이어졌어요. 우리 하나님만큼은 무한하시며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분이 누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냥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본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마치 사람과 개미가 대화하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며, 그 다음에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어떻게 펠로우십이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유한하지만 인격적인 존재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도미니언 메네드 때 일주일 동안 강의하면서 좀더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말씀을 드린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그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사무엘상 3장 말씀 보면서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한 예를 좀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말하고 있었죠. 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무엘의 나이가 상당히 어렸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소원했죠.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만 둘 것이며 젖뗀 후에는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하여서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이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만 3세에서 6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민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연령들을 가리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말한다면 뭘 말하냐면 드물다라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가끔씩 말씀하신다. 또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다. 아마 그렇게 됐을 때에만 쓰일 수 있는 단어이겠죠. 희귀하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말씀하신다. 특별한 경우에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평생에 한두 번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영음을 들었다.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해서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안 들리지만 나도 평생 한번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또는 어느 신령한 기도원 원장님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신령하다는 그 원장님 앞에 가야만 알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하는데 좀 설명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무엘 때만 아니겠죠? 잘못하면은.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입니다. 최고 책임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한 노인이 나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져 간다는 것 이상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 자신의 영적 상태도 또한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본다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되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의 모든 동작은 지극히 자동적으로 움직이겠죠. 오랜 세월 익숙해왔기 때문에 어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그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직업일 뿐인 것입니다. 눈이 멀어져가서 잘 보지 못하고 말한다는 것은 영적인 눈도 그만큼 어두워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종교 생활에만 빠져있는 영적 지도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어느 한 사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엔 잘 몰랐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처음엔 몰랐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누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냐고 엘리에게로 간 것을 알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엘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몰랐죠. 왜냐하면 그는 이 사무엘은 엘리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당시 영적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래서 있었던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는 길이 드물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약하면 거기에 함께 있는 회중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엘리가 만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의 삶 속에서 간증이 나오기를 내가 어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나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늘 있어 왔었다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줄 알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러나 엘리는 세 번째 됐을 때에는 알았죠.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었지만은 잘 보지 못하고 있었지 완전히 소경된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엘리는 그때 가서야 알았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간단히 나와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너를 부른 적은 없다. 그러나 너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나에게로 달려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누웠죠. 이제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혹 말씀하신다면 자기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만 가끔씩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때 가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어느 때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한 어린아이에게 하시는 말씀치고는 너무나 무거운 말씀이었죠. 그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라의 앞날에 대한 얘기였던 것입니다. 엘리의 집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나라의 앞날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건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엄청난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있어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이쪽에 열방선교훈련원이 다 지어지게 되면은 베이스가 형성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지 않고 한 베이스 안에 살게 되게 되면은
기도 모임하거나 모든 모임이 좀더 쉬워질 수 있겠어요. 우리가 7.14 기도회를 이제 할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순전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7.14 기도를 할때 하와이 코나에서는 그 당시 300명가량이 살 때의 사건들인데 그럴 땐 내가 어떻게 하면은 DTS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또는 조금 어린 아이들은 어린아이들끼리 그룹별로 연령별로 아니면 사역별로 모여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기도의 원칙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내용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는 와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서로 전체 앞에서 나누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중보기도 시간이 다음 주부터 이어지기 시작한다면 발표를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룹별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도했다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게 하나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면 발표를 하게 할 때만 있죠. 근데 아직 국민학교들에게 이전에 프리스쿨 연령의 아이들이 기도한 내용이나 그 베이스에서 최고의 책임자들, 카운슬들이 기도한 내용하고 내용이 똑같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성숙하다는 사람에게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내용이나 아직 어린아이에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나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라의 앞날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6절에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사무엘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죠. 또한 사람은 엘리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왜 잠을 못 자냐면은 두 가지 때문에 잠을 못 자게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단지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었는데 가끔씩 말씀하시는 분이 알았었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이 그에게 놀라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놀랐겠죠.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엘리도 그날 밤에 잠을 못 잤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혹시 그가 처음에 주님을 섬기면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과 갈망한 마음으로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실 그때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부턴가는 자기는 나이가 많아지고 위치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하나의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익숙한 사람으로 끝나고 하나님은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만나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격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형식 예배를 드려왔다면 그에게는 상당히 그날 밤은 괴로운 날이고 그리고 감회가 깊은 날이었겠죠. 어쨌든 그는 궁금했던 것입니다. 엘리도.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 아이에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눈 뜨자마자 아침에 되자마자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얘기하라. 그랬었죠. 18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 의견을 첨부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여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들어가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이에 말씀하셨다면 그것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 연습이 필요하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떻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사무엘의 말이 권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었죠. 왜 사무엘의 말이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는 사무엘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권위를 주셔서 그의 삶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그의 말이 떨어지지 않고 않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걸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삶의 패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는 전할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그가 살 때는 말씀하신 대로 살고 그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그의 삶을 붙들어 주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그의 삶에 권유 주시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가끔씩 말씀하시고 구약에나 말씀하셨고 특별한 사람이면 말씀하시고 특별한 때만 말씀하신다라고 알고 계셨다면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기 엘리와 사무엘은 아주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어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어린아이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꼭 이들이 나이 때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라고 말할 때는 지식주의를 말하죠. 자기의 지식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딱 해서는 하나님을 한계 속으로 넣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단순하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른에게는 보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계시하실 때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죠. 마태복음 11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옳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을 통하면서 정말 한 가지 큰 소망이 있다면 소망을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단순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생 사는 삶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